이래서 이래서 뽑는 건 안 돼. 그래, 이래서 뽑으면 안 돼. 이거 선발은 안 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뽑는 순간 우리 생각이랑 예, 상관없이 이 안에 순위가 생겨요. 맞아, 안 돼, 안 돼. 맞아. 나 사실 그런 거 딱 실생이거든. 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 멤버들이 만약에 노래가 나오면 1지방, 2지방에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 대학교처럼? 응. 아니면 이건 어때요? 각자 회사가 지금 그때까지 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쵸, 그쵸. 랜덤하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소지품을 내는 거 어때? 옛날 미팅 방식?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거 4장씩 해가지고 공적을 한번 주자. 그 피해다가 먹는 사람들이 너무 웃기다. 나 잘 쳐. 일단 한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소속사에 의뢰한 곡들이 있잖아요. 응. 그 곡을 듣고 오게 하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근데 그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쵸? 네? 한 곡? 몰리면? 한 곡에 몰리면? 그냥 그게 1지방, 2지방이 가야 돼.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됐든 4명씩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아, 딱 됐다. 먼저 뭐야 이거? 번호표를 뽑아요. 이거 나랑 괜찮은데? 그래? 아니 번호표를 뽑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번호표 뽑아.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 봉선이가 있는데 봉선이가 하고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JMT 홍보자님.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안건이 뭐였죠? 예, 예. 안건이 아 이게 지금 제가 예. 미나 씨 미안해요. 예, 예. 갑자기 좀 화가 나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어제 10원짜리 쳐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만하시고요. 그 딴 게 아니고.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안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건 언제 끝나는 거죠? 오늘 안건 이거를 해야 돼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노래를 이제 그 각 회사별로 하나씩을 정해요. 네. 물론 완성이 되지 않아도 네. 좋습니다. 느낌만. 느낌만. 근데 그 곡을 이제 딱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12분이 난 이 노래다. 난 이 노래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 자, 그 대신 그 곡이 어떤 소속사의 곡인지는 밝히자. 절대. 절대. 아, 그리고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곡이 좋다 6명이 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죠. 아, 랜덤하게. 그래서 있어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병한 거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곡을 뽑아서 내가 좋아하는 곡부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번호표 5번인데 1번이 좋아서 딱 한 대 네이버 자체 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또 뽑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것은 뭐 서로 간의 합의하에 네. 이건 뭐 랜덤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좋아요. 아, 이제 좀 공평에 가네. 뭐 여러 가지가 아니야. 솔직히 그들도 솔직히 가고 싶은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기획사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초고속 카메라로 얼굴을 누구지?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곡도 곡이지만 이게 어떤 회사의 스타일의 곡일까를 궁금해요. 아, 맞아, 맞아. 약간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 네.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 어려워, 어려워. 네. 어려울 것 같아. 하다가 우리도 왠 처음에 최인원 처럼 만들고 싶다. 아, 이번에 약간 아, 좀. 근데 노래를 받다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어떠세요? 어그리, 어그리. 자, 여러분, 우리는? 어그리? 어그리, 어그리. 어그리, 어그리. 자, 어그리. 자, 하나, 둘, 셋. 저희들한테는 좀 이 방식이 예. 좀 제일 맞지 않아요? 소속사에 대한 편견도 없고 좋네. 네. 그건 맞아. 세 회사별로 딱 나눠져가지고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뭐 좀 시켜, 이제. 식사지. 야, 아침에 먹지, 아침에. 난 돈까스. 난 잔치국수. 지금 마침 점심시간. 아, 왜요? 잔치국수.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네. 말도 하도 말해요. 그래서.